여기 공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운동하는 것과 친구들과 노는 것만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잠시 후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학 천재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졸려. 밤늦게까지 노는 건 좋은데 피곤하네. 이따 또 놀려면 빨리 집에 가서 자야겠다. 살려줘! 어두운 저녁, 입고 있던 가죽 재킷을 빼앗으려던 강도들에게 머리를 세게 맞고 심하게 구타를 당한 이 남성의 이름은 제이슨 페지트. 제이슨은 강도들에게 당한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얼마 동안 혼수 상태가 되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지만 다행히 기적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뒤로 이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죠. 머리야. 내가 얼마나 누워있던 거지? 저게 뭐야? 오, 환자분.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네요. 다행입니다. 저기 의사 선생님. 저기 시계 옆에 저건 뭔가요? 네? 저 시계 옆에 뭐가 있단 거죠? 저기 시계 옆에 숫자들이요. 저 문 옆에도 보이고 꽃병 옆에도 숫자가 가득해요. 네? 환자분 아무래도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안정을 좀 취하셔야겠습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았던 제이슨은 잠시 동안의 치료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뒤로 보이기 시작한 이상한 숫자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자꾸 숫자들이 보이는 거야? 그것도 왜 나만 보이는 거지? 저건 또 뭐야? 어지러워. 제이슨의 눈엔 숫자뿐만 아니라 이상한 무늬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제이슨에게 생긴 이 현상은 제이슨을 우울증과 강박장애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제이슨! 강도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었다더니 몸은 좀 괜찮아진 거예요? 네. 괜찮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저 오늘부터 다시 일하겠습니다. 정말요? 괜찮겠어요?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기요. 네. 뭐 도와드릴까요? 네. 저희 집 책상이 이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다르거든요. 저기 뭐지? 3.14159295-35-8979-3223-846-264-338-3279. 저기요? 헬로. 저기 아저씨. 괜찮아요? 제이슨은 이 이상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제이슨의 평범한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죠. 이후 제이슨은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이상한 무늬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상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인지신경과학 전문가 베리트 브로가드 교수를 찾아가게 되었죠. 저 교수님, 제가 지금... 그리고 교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그럼 MRI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저기 누워보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헐, 대박 사건. 소름. 빨간 토마토 구독각. 놀라워. 어메이징. MRI 검사 결과 제이슨의 뇌엔 수학적 사고력을 담당하는 두 정협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제이슨은 수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강도를 당할 때 머리에 받은 강한 충격으로 인해 이것이 활성화되었던 것이죠.
덕분에 제이슨은 사물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수학 공식이 보이게 되었고 이것을 기하학적 문의로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141592로 이어지는 파이를 시각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제이슨은 원치 않게 얻게 되었지만 이 능력을 낭비할 수 없어 수학을 전문으로 공부하기 위해 대학교에 입학했고 현재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참 만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다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네요. 지금까지 강제로 수학 천재가 된 남자였습니다.